할게요. 기운. 어우 잘생겼다. 네, 일단 제가 0세부터 10살까지 이렇게 꼬불꼬불을 해봤는데 사실 이때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엄마랑 같이 지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데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를 표현했고요. 되게 그다음에... 힘들어 보여요. 아니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살부터 15살 전까지는 사실 이때 꿈이 없었고 이때부터 사실 취미가 많이 생겼을 때여서 제가 이때부터 좀 상승세를 그렸는데 15살 때쯤이 정확히는 14살이죠 이때 SM에 들어왔죠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되게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게 가장 급변하는 인생 그렸고요. 그 사실 네? 질문. 네. 혹시 그러면 고양이 알러지는 몇 살부터 걸렸어요? 와우. 고양이 알러지요? 네. 아마 이때 있지 않을까요? 이때. 아 그래서 키워나기 사람이다. 하나 내려가 하나 내려가 있는 중 하나 어느 쯤에 있을 겁니다. 제 나이로는 17살 때 데뷔. 네. 딱. 지성이 나이 때 데뷔를 했는데 와우. 그때부터 다시 인생 그래프가 위로 올라갑니다. 와, 진짜. 네. 사실 왜냐면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꿈꿔왔던 거를 이뤘던 순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실 올라가고 나서 사실 한 번쯤 내려와요. 왜냐면 고민이 많거든요. 처음 데뷔해서 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나를 알릴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이제야 비로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9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여기 더 올라가고 싶은데 오늘은 60살까지만 하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 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는 60살 때까지는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야. 사실 내년은 바람이지만 이대로 쭉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년 성인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다. 오 마이 갓. 저희 멤버 형 마크 형을 봐도 20살 때도 똑같잖아요. 달라지는 거 없지만 뭐 못해봤던 거를 몇 개 좀 해볼 수 있다 이 정도지만 그쵸. 이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19살 때부터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구만. 진짜 이상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라인은 약간